반갑습니다. 정한태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험 보느라 고생 참 많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이제 잘 봤다, 못 봤다, 당장의 어떤 그런 기분은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 보면, 의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정확하게 왜못 봤는지, 혹은 내가 왜잘 봤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수능이잖아, 그치?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분석해야 제대로 설정할 거 아니야. 이 분석하는 그 시간을 이번 시간에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총평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도 할 텐데, 전문항을 해설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실에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낙이출 특별판, 6평 분석지를 이 주말 안에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야. 따라서 이제 해설을 할 때도,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이제 오답인지, 뭐 그런 것보다, 이런 문항이 나왔는데, 이런 문항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이 문학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문법 중심으로, 연매 중심으로, 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총평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어땠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정말 학생마다 좀 달라. 이 강한 파트가 있고, 약한 파트가 있는데, 일반적인 난이도를 얘기한다면, 이번 시험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 시간도 좀 압박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비문학도 최근에 좀 쉽게 출제하는 트렌드인데 만만치 않은 지문, 특히 가나영에서 이제 이 만만치 않은 논리학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도 시간도 써버리고 그다음에 문학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좀 시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좀 충격을 좀 받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3이라면 이제 N수생이 아닌 고3이라면 교육청 시험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시험을 기준으로 내 실력은 이 정도다, 이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다가 갑자기 6평을 보니까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일단은 고3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N수생과 함께 봤다. 그것도 있지만 일단 시험 자체의 성격이 달라요. 평가 면접은 교육청 문제와 다른 게 물어보는 깊이, 선지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거든.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육청 비문학 지문이야. 지문이 뭔가 좀잘 이해는 안 되지만 대충대충 빠르게 읽었어. 그래도 지문에 어디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있고 문장 문장 뭐 비교하다 보면 얼추 문제는 풀리는 문항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평가는 지문의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봐. 뭐 인과를 이제 바꿔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와 이제 그 목적어 이런 것들을 좀 바꿔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선지에 써놓지 않으니까 지문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이제 문제풀 때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문제풀 때 어떤 그런 깊이 이런 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지신 것들이 있을 거야. 왜? 한 지문이 날아가면 거의 뭐 한두 등급이 떨어지는 거거든. 다만 여기서 충격받지 말고, 그래. 교육청 시험은 그냥 몸 푸는 시험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 어떤 이 시험, 평가원 시험은 분명 이런 차이가 있고, 차이로 확인했으니까,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평소에 강의 듣고,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아니 좀잘 됐는데 와 이번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평소처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친구는 좀 예민한 친구, 즉 문제 푸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소, 시간 이런 데 상당히 영향받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온전하게 집중해서 이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돼. 근데 시험장은 다르거든.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누군가. 빨리 풀라고 다그치면서 쫓아오고 있어. 뒤에 지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지문만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달아 지문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이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멘탈이 붕괴되고, 등급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계속 실전 트레이닝 해주셔야 돼. 실무를 계속 풀고, 실무 풀 때도, 집에서 편하게 이제 대충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는 이 시험이, 올해 수능 시험이다. 사설 모의고사지만 올해 수능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문제 푸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평소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당장에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좀 실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수능. 올해 수능, 이거 잘 봐야 되잖아. 그죠? 수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화법과 작문. 중상 난이도야. 중상 난이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교육청 문제에서는 대충 읽고 대충 풀어도 좀잘 풀렸을 거야. 근데 평가는 다르다고 했죠.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교육청보다 좀더 깊이 있게 물어보기 때문에, 정교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잘안 풀려. 그리고 이건가 해서 갔는데 틀린 그런 문항들이 좀 있을 거야. 물론 잘푼 친구도 있을 텐데, 만만치 않게 교육청과 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화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많으면 세 문제 정도까지 틀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은 당연히 풀어주셔야 되고, 당연해. 풀어주셔야 되고, 화작은 몸 풀고 대충 푸는 파트가 아니에요. 평가화작 만만치 않고, 중요한 건 수능날은 이것보다 좀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언매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작 난이도가 수능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기출 공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두개 이상 틀렸다, 화작에서 뭐 시간 없어서 못푼거 말고 그냥 풀었는데 두개 이상 틀렸다, 그럼 그 친구들은 강의와 함께해도 괜찮아.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학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주게 하는 그런 도구거든. 평가원에서 지문에서 이런 요소들을 물어보니까 이런 요소가 나왔을 때좀 신경을 써라. 선지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이런 식의 선지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선지를 봐라. 이런 것들. 강의에서 배우고 나서 기출을 풀면 훨씬 더 보이는 게 다르거든. 그렇죠? 기출을 풀면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지만, 강의에서 배우고 나서 기출 풀면 보이는 게 다를 거야. 그래서 이 화작 강의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강의가 길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강의 듣고 기출 푸는 것도 좋아요. 두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자, 엄매야. 엄매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이제 이 평가에서 나오는 이제 지문형 문제 있잖아. 첫 번째 나오는 그두 개, 이 문제 묶인 세트. 지문형 문제가 최근에 계속 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지문형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 긴 보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 긴 보기. 보기가 좀 길게 있고, 이걸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내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보기를 거의 대충 보고 문제로 가도 문제가 잘 풀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트렌드를 보면, 긴 보기에는 출제자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출제자의 조건. 이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봐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하는 게 최근에 어떤 경향이거든요. 자, 이번 이 지문형에 있는 이 내용,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다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충 보고 가면, 36번 문제 푸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36번 문제 틀린 친구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칭어, 호칭어 이런 게 대단한 문법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문에서 말하는 게 뭔지, 지문에서 말하는 개념 조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서 와장창 깨졌는데, 거의 아주 쉬운 비문학 독해력 이 정도를 요구한 거야. 다만 아주 쉬운 비문학 독해력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조건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판단의 기준이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선지가 판단이 안된 것이죠. 이건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지문형 문제에서 예전과 좀 달리 최근에는 지문을 좀 읽어야 된다. 그렇다고 지문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볍게 읽으면 돼. 읽으면서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매체는 무난한 출제가 나왔는데, 수능날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지금 이 6평 난이도 이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살짝 좀더 쉽게 그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 그 평가원이 나왔던 언매 시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딱이 정도 판단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정도나 아니면 지금보다 살짝 쉽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자, 그다음 비문학인데, 일단 EBS 연계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평가 문제, 특히 9평부터 이제 딱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EBS 연계가 작년에는 어마어마했어. 거의 지문의 일부를 살짝만 변형해서 거의 막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EBS 지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6평. 올해 6평은, 예전. 작년 말고 예전. 예전까지 연계하는 방식, 예전 연계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왜냐면, 작년 같은 연계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 사설을 피해서 출제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EBS에 있는 비문학 지문 있잖아. 그 지문은 뭐 EBS에서 이제 다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가져와서 살짝 이제 다듬어서 이제 내놓은 것이 EBS 지문이야. 그러니까 EBS 지문의 어떤 그원 저작권은 그책 아니면 논문 저자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설에서 충분히 이제 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거의 그대로 쓰다 보면 사설과 계속 나중에 이제 문제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가원은 지문은 거의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재만 좀 가져오는 방식으로 예전엔 계속 이제 그렇게 연계를 했고, 올해 6평도 예전 연계 방식대로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EBS 비문학 지문을 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야. EBS 비문학 지문은 봐야 돼. 봐야 돼요. 다만 EBS 비문학 지문을 보되,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올해 6평 정도로 EBS 비문학 지문에 있는 어떤 개념을 알면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정도. 즉, 지문을 막 내신전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 풀어보고, 여기 나온 어떤 이런 공유 결합? EBS에 본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었나 하고 그냥 그 정도 느낌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으면 되는 정도로 여러분 EBS 학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하기보다 좀 나중에 좀 미뤄서. 우리의 목표는 6평, 9평이 아니잖아. 수능이니까 EBS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되 최대한 늦춰서.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9평 이후. 그래야지 수능날 좀더잘 기억이 나니까. 알겠죠? 9평 이후에 EBS 비문학 지문을 가볍게 읽어보면서 학습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일단 작년보다 근데 난이도가 좀 높았어. 높았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와, 이런 비문학, 이렇게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거 문제를 푸냐 하면서 제시한 게 이제 어려운 이 과학기술 지문,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 지문의 난이도를 작년부터 확연하게 떨어뜨려 놨어. 그리고 올해 딱 6평, 뭐, 지문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문의 난이도가 떨어졌어. 다만 한 지문이 만만치가 않았어. 논리학 지문. 아, 예. 특히 가랑 나가 결합하면 학생들은 신경 쓸게좀 많은데, 게다가 이제 논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대단한 사고를 요구한 건 아니야. 어떤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 각각 견해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시험장에서. 논리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지금 평가하는 트렌드, 비문학 지문이, 좀 쉽게 나오는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다만, 소재가 논리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거야. 이 논리학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9평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도 되지만, 지금 평가원의 트렌드, 비문학 지문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다만, 얘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좀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아마 평가원 출제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서 올해 어떤 애들이 좀 이제 시험을 보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6평 결과 보고 좀 깜짝 놀랄 거야. 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에서, 논리학 지문에서 힘들어할 줄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은 문제를 이제 출제하다 보면 사실 출제자의 좀 오류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무슨 오류냐면 비문학 지문을 계속 출제하고 이제 선지를 이제 그 다듬는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지문을 계속 봐. 계속 보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이것에 관한 배경 지식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지문의 내용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이 선지를 좀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 학생들도 좀 쉽게 풀수 있겠지라고 이제 본인만의 어떤 거 오류에 좀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베타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수능날은 그래도 출제진을 딱 이제 호텔에 이제
이 묶어놓고 이제 계속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교정을 하는데 6평, 9평 그 정도까지 피드백을 고치진 않거든요. 따라서 아마 6평 이렇게 좀 출제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단 말이야. 이거 보고 이제 다시 이제 난이도를 좀더 다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비문학 좀 쉽게 가는 게 지금 트렌드다 보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문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비문학에서 이제 예전 연계 방식으로 이제 소재 연계로 넘어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연계율을 좀더 높여줬어. 뭐냐면 우리 현대시 하나 정도, 현대시 두개 중에서 하나, 그냥 고전시가 하나, 소설은 둘중 하나였거든. 현대 소설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고전 소설을 연기하거나 주로 이제 고전 소설을 연기하는 편이었거든요. 고전과 현대 중에서. 현대는 이제 비연계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현대 소설도 연계로 나왔어. 그래서 EBS 연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특히 이번에 현대 소설이 좀 쉬운 소설이 아니야. 이 아버지의 어떤 부재로 인한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그 과정인데 굉장히 어떤 그런 회상, 환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된 지문이어서 시험장에서 처음 봤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EBS 연계에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주셔야죠.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소설이 지금 최근에 계속 평가한 이제 그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고난도 소설, 현대 소설에서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고전에서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현대 소설 어려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쌤이 볼때 EBS 연계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이 엄마가 딱 아들한테, 아버지가 죄가 있단다 할 때, 그치.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지라고 바로 받아들인 친구랑,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죄? 하면서 이제 당황한 친구랑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 즉, 이번에 6평은 현대소설, 고전소설 둘다 어렵긴 했지만, 연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현대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고전소설이 이번에, 연계긴 하지만,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이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어떤 관습적 장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죽었다는데 갑자기 살아있어. 살았나 해서 봤더니 또 죽었대. 그런가 봤더니 다시 뒤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설정. 그게 고전소설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설정인데, 시험장에서 읽다 보면 환장하거든. 죽었다고 해서 갔는데 살아있으니까. 또 살아있다고 하는데 또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멘탈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수 있거든요. 상당한 좀 독해력을 요구했어. 그리고 어휘도 좀 만만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트렌드야. 여러분 계속 독해력 높이기 위해서 고전소설은 지문을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는다는 거 하는 것은 많은 지문을 여러분이 읽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호칭 신경 쓰면서. 호칭을 신경 써야지 관계를 잡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치? 그리고 호칭을 신경 쓰는데, 관계가 잘안 잡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그래, 얘가 이제 엄마고 얘가 아들이고, 이런 것들, 시아버지고, 이제 시어머니고,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봐도 돼. 대충 빠르게 메모하면서 읽어가는 것이죠. 꼼꼼하게, 완벽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인물 관계를 잡으면서 읽어가야지 판단을 제대로 하죠. 그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거, 공간.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 쌤의 나기출에서도 이 지문 분석 안에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분석하게끔 거기다 이제 분석판을 만들어 놓잖아. 왜? 공간 항상 물어보니까. 공간을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는 그런 훈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했으면 좀더 나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고난도 소설이 나오는 것은 최근 트렌드고, 이건 여러분이 이제 계속 독해력을 좀 올리면서, 그리고 EBS 연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좀 잡아가야 되는 그 숙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연계 씨가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이따가 해설을 하겠지만 이것도 계속 최근에 트렌드야. 연계 작품이야 사실 우리가 봤다 보니까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얘는 시험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에 의존해서 읽어가면 되는데, 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시를, 현대시를, 낯선 현대시를
깔끔하게 낯선 지식 문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 즉 해석이 잘안 되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뭔지 느낌이 잘안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다만 평가원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네 좀 해석 좀 예쁘게 좀 해봐. 응? 능숙하게 좀 해석해봐.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 관계를 요구하는 거거든. 거기 맞춰서 판단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그 판단에 좀 미성한 친구들이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해설하면서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거는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 변별은 해야 되잖아. 비문학 난이도를 낮췄으면 결국 어리석은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선택에서 난이도를 이제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니까 이 문학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 그다음에 최근 이 문학 선지 구성 예전 평가원 문학이랑은 좀 달리 최근 선지 구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29번, 34번 해설을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예전에는 그냥 얘가 긍정적인 시언지, 부정적인 시언지, 상승이지 하강이지 이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보통 선지가 많이 구성이 되었어. 그래서 느낌으로 여러분이 풀어도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왔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인 것 같아. 근데 나머지 잘안 지어지는 선지 한두 개가 또 나오는 거야. 걔네들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좀 지우기 좀 어려운 그런 선지들도 있거든요. 판단이 깔끔하게 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 이거 문제 해설하면서 얘기할 텐데 최근 선지 구성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깔끔하게 안 지어지는 선지가 있으면 문제 풀면서 굉장히 찝찝하거든. 이 찝찝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덧 멘탈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따 해설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날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 지금 문학이 어렵게 나오는 것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딱이 정도 난이도, 이 정도 문학 난이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년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럼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6평. 6평은 이렇게 보시면 돼. 3월 시험은 그냥 본 거야. 몸푼 거야. 그리고 6평에 진짜 자기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일단 이번 6평을 통해서 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세우면서 학습해 가시면 되는데 이후에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시간에 압박을 받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이 시험장이라는 어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친구들이 아,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 맞아.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언제? 뭐 10월달, 뭐 11월달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2회 정도? 2회 혹은 3회 정도? 그 정도 푸는 건 괜찮아. 다만 모의고사만 죽어라 또 이제 양으로 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풀면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냐면 내가 공부한 게 눈앞에 바로 딱 쌓여 있거든. 모의고사 한 해를 보면 내가 이제 이만큼 공부했다는 이 느낌으로 좀 이제 좀 충만감을 좀 얻을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를 풀었잖아. 풀이한 시간이 있잖아. 풀이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설지 보면서 채점하고 나서 본인의 사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진짜 공부 시간은 채점하고 나서 본인의 사고를 확인하는 이 과정, 이 과정에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야. 준비하는 시간, 공부한 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느끼게 돼. 이게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나한테는 공부한 시간이거든. 그럼 공부를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죠? 분명 모의고사를 풀긴 풀어야 되지만 지금 시기상 6평은 지금 모의고사에 이제 몰두해서 푸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공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뭐월뭐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좀 많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뭐한 두세 번 정도 지금은 그 정도로 하고 모의고사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약한 파트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죠. 자, EBS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돼.
지금은 문학 중심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문학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비문학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9평 이후에. 그 많은 비문학 지문을 9평 이후에 다볼수 있나요? 충분히 다 봐. 거기에 있는 문제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번에 연결된 지문을 아예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 소툭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연계가 될때 어려운 내용 싹 빠지고 그냥 거기 나온 개념 하나 정도 쏙 골라다가 이제 갖다 붙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특에 있는 혹은 수 안에 있는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가볍게 지문 한두 번 정도 읽어보면 그게 EBS 비문학 공부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거기 있는 문제 가지고 풀어도 돼. 다만 그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가볍게 지문을 읽는 게, 읽는 거. 그게 EBS 비문학 공부고 9평 이후에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기출분석. 예, 계속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예전 기출이랑 좀 이제 다르다면서요? 다르지. 난이도가 다르고, 이제 어떤 그, 출제하는 어떤 그 선지의 어떤 그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게 있어. 출제하는 포인트. 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 출제하는 포인트는 예전과 지금이 똑같거든요. 다만, 출제하는 포인트를 쉽게 물어보냐, 어렵게 물어보냐, 엿게 물어보냐, 깊게 물어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기출을 보면서, 풀면서, 아, 평가원이 지문에서 이런 요소들을 출제하는구나.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트레이닝 해주셔야 돼. 그리고 사실 기출만큼 양질의 이 문제가 없잖아. 그죠? 내 사고를 교정할 만큼. 보통 여러분이 사설 문제 풀면 정신승리를 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건 좀 평가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고 나서 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고를 바꾸지 않을 때가 많은데, 평가원이야. 수능이야. 그럼 바꿔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겠구나.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분석은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파이널 때는 여러분이 막 EBS 막 정리하고 뭐 이제 사설 모의고사 푸느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이 막 시간은 점점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능이거든요. 파이널에는 정말 정신없어서 이전에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이번에 아, 이 소설이 특히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소설이 어떤 부분이 왜 어려웠는지, 연기를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했는지, 아니면 이 연기를 공부했는데 다른 파트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 고전소설 너무 괴로웠다. 아, 그러면 EBS에서 나오는 A급 고전소설을 정리한 그런 책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약점을 계속 이제 보완시켜 나가야죠. 그죠? 그러면서 9평을 보고, 그 다음에 또한번 보완하고, 수능 보는 거야. 알겠죠? 지금 할 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마다 달라요. 학생마다. 이게 어떤 파트가, 강하고 약하고 다 다르거든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냉정하게 본인을 좀, 저기 이제 그, 제3자가 나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아, 내가 솔직히 좀 국어를 좀 놨구나. 아, 놨으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 다시 잡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본인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 하고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가도록 할게요.